아티스트석에 와 있습니다. 근데 MC석하고 여기 온도 차이가 좀 심한데요. 정말 흥분 달아올라 있습니다. 제가 이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아티스트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다. 비오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비오씨가 2023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콜라보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많은 콜라보를 진행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 중에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NCT의 마크님. 올해 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좀 바쁘게 사느라 여행을 못 갔는데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아, 일이 아니라 노는 걸 택하겠다? 네. 작년에 너무 많이 못 놀아서. 아, 휴식도 필요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호 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리를 살짝 옮겨서 프로미스 나이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프로미스 나인이 올해 데뷔 5주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프로미스 나인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팬들인 이 플로버에게 다섯 글자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본다면? 쭉 함께 하자. 쭉 함께 하자. 쭉 함께 해줄 건가요, 플로버들? 아. 왠지 플로버 했을 때 여자 음성을 기대했는데 남자분들이 이러니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야, 데뷔 5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는 프로미스 나인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트렌드상을 받은 예나 씨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 씨.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예나 씨가 N행시의 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까요?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네. 갑자기지만 한터 차트로 N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볼게요. 한! 한터 차트에 왔는데요. 제 심장이 더 터질 것만 같네요. 차! 자, 이제 새로운 무대들도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모두 심장 터질 준비하세요. 야, 터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터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정말 인싸시잖아요. 우리 인싸 예나 씨의 인생 네컷 포즈가 궁금합니다. 인생 네컷 포즈요? 네.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하트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하트 여러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마지막 하나, 둘, 셋, 체크. 마지막 하트 저 작은 하트. 저 이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귀여워. 나 너무 못하겠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나 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옆에 계신 영탁 씨. 영탁 씨. 와, 이 찌니아가 누적 1000만 뷰에 이어서 네네. 인도네시아 공연에서 이 찌니아 떼창으로 정말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해외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팬분들께 일단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팬분들께요? 네. Hi, I'm Yota. When I performed in Indonesia, many audiences sing along Chinia together. For me, it was
most memorable moments of my career. I'm so thankful in every fans in Indonesia and Philippines. I also have plans to visit other Asian countries. Please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all so much. 아니라 뭐 예능, 드라마, 뭐 종횡무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2024년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될 영택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제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예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제가 그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 노래를 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래 제목처럼 불쑥불쑥 여기서 튀어나와서 네,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유쾌한 에너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택 씨. 네,